찬미예수님,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독소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마카베오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오 달 스무닷새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민족들이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때 그날, 그들은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를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한 것이다. 온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기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을 경축하였는데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렸다. 또 성전 앞면을 금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대문을 새로 만들었으며 방에도 모두 문을 닫았다. 백성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민족들이 남긴 치욕의 흔적이 사라졌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오 달 스무닷새 날부터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마카베오와 형제들이 독립전쟁을 치른 뒤 이민족들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은 오늘날까지 이 사건을 기념하여 여드레 동안 성전 봉헌 축제, 하누카 축제를 지내는데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며 빛을 밝히는 성전 봉헌 축제는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서도 이따금 언급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가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성전 자체를 정화하시거나 부수어 없애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고치고자 하신 것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느님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 참으로 올바른 예배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보여주던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예배의 행태를 비판해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두 구절, 곧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는 말씀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예언적 비판은 그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중대한 원인이 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환전과 재물 판매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던 당시 대사제들과 사제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온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곧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참된 성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환전하고 물건을 사서 하느님께 봉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집인 성전, 곧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봉헌하는 참된 제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이라서 안내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체칠리아 성녀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신앙인으로 자랐다. 성녀의 생존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260년 무렵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며 박해 시대 내내 성녀에 대한 공경이 널리 전파되었다고 한다. 체칠리아라는 말은 천상의 백합이라는 뜻으로 배교의 강요를 물리치고 동정으로 순교한 성녀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흔히 비올라나 풍금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체칠리아 성녀는 음악인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네, 오늘 체칠리아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성전을 너희 장사꾼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정한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 모습은,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혼내시고, 자, 모든 걸 이렇게 뒤엎으시는, 화내시는 모습의 그림인데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저렇게 성전 앞에서 장사를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거는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묵상했어요. 새벽 미사를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큰둥해서 제가 한번 이제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 힘들어서 그러니? 그랬더니 늘 새벽 미사를 가면 신부님께서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을 사주러 가요. 그 햄버거 집으로 가시는데 이제 신부님이 안 그런대요. 햄버거를 사주지 요즘은 않으셔서 이제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긴 아이구나. 그런데 아이기 때문에 저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른들도 혹시 저런 마음으로 성전을 다니는 건 아닌가라는 묵상을 좀 해보았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만나러,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첫 번째 목적보다는 혹시 내 마음속 진짜 진심의 마음속 구석 어딘가에는 혹시 다른 뭐 2차 주회나 어떤 그런 사교적 목적, 친교의 목적이 더 강해서 혹시 성당에 가는 건 아닌지 또 뒤돌아보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